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희경입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everybody. 자, 오늘 또 한 주간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Thursday 식당 영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영어 오늘 배워볼 텐데요. 네. 오늘의 상황은 뭔가요? 아, 오늘 오랜만에 우리가 외국 식당에 가서 뭔가에 대해서 먹어보고. 근데 우리가 음식에 들어간 거 희경 씨 다 아나요? 아, 요건 요거구나. 요건 요거구나. 약간 이렇게. 대장금처럼 저도 약간 음식을 먹으면서 이건 무슨 뭐 들어간 뭘까? 거고 뭐가 들어간 이렇게 하는 편이긴 해요. 아, 오케이. 그래서 네. So you don't know everything what's in it, right?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말로 여기 이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장님이 안 알려주실 것 같은데. 아, 비밀이니까. 비법을. Oh, maybe not. 일단은 오늘의 네네. 미션 살펴보죠.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오, 신이시여. 이건 뭐예요? 미션 2. 와, 이게 특히 맛있네요. 네. 아, 그렇군요. 느낌 오나요? 오, 신이시여. 신이시여. 맛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나 봐요? 아, 그렇게. 오, 신이시여. 감탄사를 직역한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원래 보통 관용적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아, 저는 마유 선생님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네네. 같이 먹을 때 오, 신이시여 이런 표현 한 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 어떻게 하죠? 제가 못 봐가지고. 선생님은 맛있을 때 이렇게 해요. 아, 맞다. 말이 없어요. 갑자기 눈으로 말해주죠. 아, 죄송하지만 제가 흰자가 좀 보이거든요. 이렇게 마실 때는 참을 수가 진짜 없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네네. 자, 그럼 일단 저도 미션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ure. 미션 누려. 누려. 친구가 고기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죠. 여기가 그렇게 스테이크가 맛있다 이거지? 그럼 난 두 개 먹어도 될까? 안 된다고? 아, 알았어. 그럼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누려볼게. 주문을 하고 드디어 기다리던 음식이 나왔어요. 너무 맛있다. 그런데 이건 뭐야? 고기 옆에 이 기다란 거. 어머, 이것도 너무 맛있네. 아,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물어봐야지. 아, 나 할 수 있을까? 저기요. Excuse me. 어머, 아까부터 서 계셨어요? Oh, sorry. 나 진짜 부담스럽게. 어머, Is it okay? 안 그래도 부르려 그랬거든요. Yes. 저기요. 어머, 스테이크가 너무너무 맛있고요. 이거 저기 물어볼 게 있는데 이거 너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 Yes. This is what? This is what?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This is what? 아, what is this? 아, 맞다. 아, 어순이 살짝 헷갈렸네. I'm sorry. It's fried asparagus. Fried chicken? No. It's fried asparagus. Aspa. Aspa, 나 알지. 야, 아는 척해, 아는 척해. Aspa, okay. Yeah. 아스파 특별히 맛있다. 아스파 special good. Special good, very delicious. You know, we used our special sauce. Yeah. 그 소스라는 것도 맛있더라고. 이게 그 소스. Good. No. Aspa. Good. Our secret sauce, miss. Yeah. Enjoy. Okay. I'll see you later. 저 사람 왜 땀을 흘려 갑자기? Yeah. 아, 당황을 하고. 말쌤, 나 오랜만에 영어 했더니 기분도 좋고. 말쌤도 아스파 한번 먹어봐. 아스파. 네. 아니 그 뭔가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그렇게? A very very special 한 느낌이었는데요. 스페셜한 느낌. 굉장히 길다란 채소 있었어. 좀 약간 놀랐어. 처음엔 녹색 막대기인가 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what was it? 뭐였어요 결국? 알아냈어요? 그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영어더라고요. 오케이. 일단 채소를 모르는 거는 이해하는데 사실 제가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뭔지는 이제 영어로 아는데 뜰지를 모르고 그리고 또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은 낯선 채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네네네. 낯선 식재료들. 그럴 때 또 이 궁금증 유발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배운 패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다양하게 또 그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질문하는 것 자체,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왕초보 영어에서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것보다도 오늘은 여러분들 약간 마인드적인 거, 아 내가 이거 질문하는 거 틀리면 어떤가, 이렇게 간단한 거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일단 전체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 Sure. 전체 대화 주세요. Oh my God! What is this? It's fried asparagus. Wow! This is especially delicious! We used our secret sauce.